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오늘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신동보 제독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 그 코미디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아, 오늘 이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그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비준받고 하는 뭐 남북 군사 합의서 그거는 뭐 조약도 아니고 그냥 국회 동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가 아닌데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면 그거는 국민들한테 거짓말 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의겸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뭐 한겨레 신문 출신이죠. 네? 그분이 또뭐그그그 옛날 기자 생활하면서 요즘 뭐뭐저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뭐 이런 거 계속 얘기하는데 본인이 그런 거 비슷한 걸 했더군요. 근데 이 양반이 청와대 대변인이 되고 매번 이렇게 그 대변인 그걸 발표를 많이 했잖아요. 아주 뭐 촉새처럼 아주 그뭐 어떤 때는 뭐 아주 시적인 용어까지 들어가면서 아, 그죠. 몇 개월 전에 기억나시죠? 리비아에 우리 예, 국민 그, 저, 잡혀갔을 때. 예, 교민 그 억류됐을 때뭐 사막에 뭐뭐 뭐 바람 소리까지 뭐 듣는 자, 어? 그러니까 이게 이 양반이 기자 출신임에도 너무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나서 그런 건지 몰랐는데 오늘 한 발언은 제가 그 청와대 대변인 발언 중에 그 가장 정확하고 마음에 드는 이야기라는 아니, 그러니까 것입니다. 이 양반은 갑자기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 북한이 국가로 안돼 있고 반국가 된 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자 말자 그것도 뭐한 2, 3일 뜸을 뒀다가 비준을 보통 한대요. 근데 바로 의결되자마자 그냥 비준해버렸다 하더라고요. 어제 바로 당일날. 그리고 이게 끝난 거예요. 그 대통령이 비준을 해버렸어요. 근데 원래 비준은 국회 동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정상적인 그 조약에 대해서.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야당에서 또는 일반 국민들 뭐 유튜브 방송 이런 데서 이 잘못된 거를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 하나 반박하는 과정에 논리가 이걸 연 거예요. 아,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꼭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회를 이야기한 거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 놓은 거예요. 북한은.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은 왜한 겁니까? 그 거짓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보통 그게 아니고 이게 뭐 기자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그냥 말실수처럼 툭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그 춘추관 정례 브리핑에서 미리 준비한 거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 내부에서 다 조율과 그저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문안을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그거예요. 공식 입장인 거죠. 그렇게 청와대 대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응? 대변인 말 그대로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논리가 뭐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부터가 잘못된 거고요. 그죠.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반국가 단체에 대해 하고 무슨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반국가 테러 단체에 대해서 그 테러 단체 수교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원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로 반국가 단체 수교라면 IS 대장을 만난 거네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뭐 자기도 잘 모르는데 대한민국에서 뭐 안보실장, 국정원장까지 같이 와가지고 북한 김정은 만나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 핵을 포기하겠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솔깃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상회담도 이야기하더라. 그럼 하자 해가지고 정상회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는 국가로 인정 안 하는 놈들하고 내하고 정상회담을 중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는 그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이걸 들으면요. 뚜껑 열리게 돼 있어요. 테러 단체 수괴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국가 정상이다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만나게 한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쉽게 예를 들면은 IS 있잖아요. IS하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작년에 특히. 그게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IS 그게 굉장히 중심 그 작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IS가
방국과 저 테러 단체잖아요. 예예. 이슬람. 예예. 그럼 북한하고 무슨 그 기본 성격의 차이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미국 정책이요. 테러 단체하고는 원래 협상도 없어요. 아, 원래 자비가 없죠. 예. 얻게 못하게 돼 있다니까. 예. 하고 싶어도 개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IS 수장을 만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이 대한민국 우방국 그 동맹국 예. 안보 핵심 예. 안보 실장하고 국정원장 말 믿고 예. 그다음에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 말 믿고 만났는데 따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야. 국가가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아, 국가도 아닌 테러 단체 수장을 예.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저 재미교포나 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그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에다가 이 한국에서 이 트럼프 이 저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 국가가 아니면 반국가 그러니까 테러 단체 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거 아니냐 하고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좀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야 트럼프 당신은 뭐야 누구 만나고 온 거야? 테러 단체 만나고 온 거야?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예정된 게 예. 그 원래 연내에 2차 미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최근에 보도 쭉 놓은 거 보면은 1월 내년 1월에 예.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예. 좀 뜸을 둬서 1월에 이제 이렇게 또 놓지 않습니까? 예. 그 사실 그 물고 나왔어요. 아. 이거 못해. 왜냐면 미국 대한민국 당사국에서 북한에 대해 정의를 확실했잖아. 국가가 아니라고. 국가가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반국가 테러 단체 수장을 미국 대통령이 왜 만나는 얘기가. 그것도 미국 법에도 저촉될 거예요. 그죠. 테러 단체하고. 예, 예, 예. 예. 못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서울 오기로 돼 있었죠. 예, 예. 평양 선언에 그걸 놓잖아요. 예, 예. 그거 오면 안 되죠. 지금부터는 예.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반국가 단체로 그런 게 국가가 아니라고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마치 북한이 정상국가처럼 그죠. 전제로 해서 모든 게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정상국가를 전제로. 예. 그 정상국가의 그에 대한 그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합의가 1, 2, 3차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거 모든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대전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럼 김정은이 어떻게 오냐? 무슨 자격이 오르냐 이거. 북한 국가 원수 자격이 올 수는 없잖아요. 예. 지금 정부에서 정의를 해버렸다 이거야. 반국가 단체라고. 그러면은 예. 김정은은 수를 못 와요. 그럼 뭐를 쏘고요? 무슨 자격? 그럼 테러 단체 수장. 반국가 단체의 그 수장으로 자격으로 옵니까? 그러면은 서울에 오는 순간 국민들이 총이 있으면 총으로 쏴주게 된다는 소리. 쏴주게 되죠. 브라보. 야 이거 정말 이 청와대 대변인이 간만에 이 헌법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잘 하셨습니다. 네. 야, 아니 그래도 저기 문재인 정권에도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들이 한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는 네. 앞으로 예정된 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교황청 방문해 가지고. 네. 교황한테 저 북한 방문 초청을 전달했잖아요. 예, 예, 예. 교황이 그 뭐 어벨러블인 그 해석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예. 예, 갔다 온 뭐 문재인 대통령부터 뭐 정부 여권에서는 이거는 수락한 거다. 예, 초청. 또 나머지 해석은 아니다. 예. 가능하면은 여권이 조정되면 간다는 뜻이다. 예. 그 뜻이 뭐 이런 얘기하는데 예. 교황이 분명히 얘기는 김정은이 정식 초청자를 보내면은. 예. 어벨러블 이랬단 말이야. 아, 가능하게. 어벨러블도 그 전제 조건이 예. 초청자를 오면은 검토해 보겠다. 예. 이래 얘기 했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하여튼 아전 인수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문제는 교황 가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국회. 교황이 아예서 이슬람 그 사람 죽이는 테러단체 수장 만나러 간단 말입니까? 그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그 문재인은 그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저기 북한에 대해서 이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테러 단체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가 뭐 예. 완전 물 먹었잖아요 사실은 예.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 수긍한 그 없어요 예. 51개국 이번에 아시아 유럽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예. 회의를 했는데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 그게 동의한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셈에서도 CBID 그 비핵화 그리고 문제는 그 의장 성명을 CBID를 해야 예. 된다. 예. 그 다음에 제재 완화 문제가 나온다 얘기했는데 예.
의장 성명을 발표했으면요. 예. 아시아의 회원국이잖아요. 예.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들어있잖아요. 예. 지켜야 돼. 아, 지켜야 되니까. 아, 지켜야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 회원이야. 그러니까 지켜야 되니까, 이렇게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때려 죽여도 된다. 그렇게 천명을 해버린 거네. 아, 저기, 미국에 계시는 우리 저 CIA나 국무부 저 직원 여러분, 북한은 테러단체라고 이 문재인 정권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지금 당장 폭격을 시작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예. 아, 예. 예. 폭격에도 관계없어요. 그죠. 예. 아에서는 때려 부쌌잖아. 그죠. 예. 국가가 아니기 국가... 때문에 뭐, 유엔에서 퇴출시켜야겠구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게 예. 재밌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는 볼튼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예, 예. 그 보좌관 되기 전에도 평소에 쭉 그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예, 예. 북한 핵은 북한 정권이 망하지 않고는 제가 할 방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이 이야기를 한두 분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예, 예. 이 사람이 트럼프 옆에 딱 그걸 끼고 있잖아요. 예, 예. 미국 전체 국가안보 전략을 그죠, 거기서 예. 수립하고 대통령 결심받아 시행을 하는데 예. 볼턴 입장에서는 이거 대한형이지. 대한형이죠. 예. 예. 아이고 이거 이제 명분 하나 더 쌓인 거죠. 예. 아, 대한민국 당사국 정부까지 예, 예. 북한이 국가를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렸으니 예, 예. 그러면 뭐냐 국가 아니면 뭐냐. 그럼 대한민국 헌법에 반국가 단체로 돼 있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반국가 단체 하는 놈들이 계속 테러 지령하고 그냥 몹쓸 짓하고 그죠. 전쟁 범죄 저지르고 그죠. 어? 저 공무부도 죽이고 뭐도 하고 뭐 그냥 예, 예. 의부탱도 이런 나쁜 짓을 한 그런 게 예. 반인류 범죄잖아요. 예, 예. 그리고 유엔에서도 반인류 범죄자로 딱 정의돼 있잖아요. 예, 예. 김정은이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을 없앨 수 있죠. 예. 자, 테러 범하고는요 오로지 개마 되면 없앨 수 있으면 그 살인에는 없애거든요. 예, 예, 미국이 예, 예. 그게 정책이잖아요. 그죠. 협상도 없이 예. 돈을 주는 걸 일체 없고. 그죠. 예. 마찬가지지 이거. 그럼 CIA가 밥 먹고 하는 게 테러 단체들 그거 다 제거하는 건데 이제 CIA가 이제 김정은 제거하러 들어가도 된다고 이 한국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한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예, 예. 그 좀 원색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작나게 생겼어요. 아작나게 생겼어요. 맞아. 자충수도 나오고. 아니, 그, 지금, 그, 어느, 저, 그, 안보, 국가안보, 이, 뭐, 이게, 외교안보, 이 전문가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문재인 때문에 그, 김정은이가 죽게 생겼다. 왜냐면, 그렇죠. 자기가, 그,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의 그 안보 책임자를 한다면은 무조건 육자회담, 막 붙잡고 늘어지고 하면 되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뭐 저기 국가안보실장뿐만 아니라 뭐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이 김정은이 만나고 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고 합의했다고 야 거짓말했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아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링 위에 끌려 올라왔다 이거죠. 육자회담이고 뭐고 다 사라지고. 예. 예, 저도 그 1999년, 예. 2000년 제가 저 미국 워싱턴 DC에 예. 그 내셔널 워 칼리지라고 있어요. 예. 미국 방대하고. 내가 거기 가서 국가안보전략 예. 그 석사학위 그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육해공군 미국 장교들도 있는데 200명 학생 중에 40명이 국무성 1급 외교 공무원이에요. 아, 예. 네? 그다음에 뭐 DIA, CIA, 뭐 백악관 뭐 쭉 이렇게 이제 안보 관련 부처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지금도 교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이메일 지금 거의 알고 있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자기들 속였는지 예. 실제는 뭔지 이걸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내 그 정치 상황 뭐 있잖아요. 예, 예.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게 있겠죠. 예, 예. 그리고 이걸 노골적으로 노출을 안 한 것이지 알고 있다. 이게 언제에게 노느냐 예. 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다니까요. 저는 굉장히 그래서 매번 내 그 저 유튜브 방송에서도 예. 심동구 자유외국 방송에도 여기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하는 게 위험하다 이게. 왜냐하면은 국민을 속이고 동맹국 예. 국가 원수를 속이고 이것도요 정도가 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하면은 나중에 언젠가는 거짓말을 다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진다니까요. 예. 그걸 계속 현재까지 잘 쏘고 왔다고 착각한 거죠. 예. 와, 이거 지금 뭐 보니까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 이 국가 대 국가의 조약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비준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여기도 국가가 아니라고 했고, 김상경 동국대 법학과 교수님도 법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랬고, 최대건 서울대 명예교수님도 북한은 우리에게 정상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 대상도 국회 비준 동의 대상도 아니다. 뭐 이 전문가들이 아 그러니까 나 예. 처음부터 이걸 참 그 정말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왜냐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한 4개월 전에. 아직까지 동의가 야당 반대로 안 되고 있는데 저게 왜 비준 대상이냐?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비준 대상이 아니라니까. 왜 예.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대 아니에요. 예? 그 억지로 그냥 비준을 요청을 해서 왜 그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을 했냐 하면은 예. 그게 하는 비준을 시키 가지고 법적 구속력으로 딱 묶으려고 그래. 못을 박으려고 그런 못을 거죠. 못을 박으려고 했는데 예. 그거를 근거로 해서 법적 어떤 강제력을 확보해 가지고 예. 예. 밀어붙이려고 그런 거죠. 문재인 건. 그런데 비준 대상도 아닌 걸 비준으로 해달라고 했고 예. 또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예. 그걸 근거로 비준을 해버려서 예. 그것도 그 하위 문서를 예. 평양 공동선언하고 부속 합의서인 군사 합의서 예. 그걸 비준을 대통령이 국회 동의도 없이 해버렸다고 예. 그런데 이거는 이것도 또 비준 대상이 아니야 예. 어떻게 보면요 예. 국가가 아니니까 예. 예. 비준의 제일 전제가 조약이어야 되고 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했어. 예. 그래 놨고 이게 논리가 딸리니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온 거다.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국회 비준을 받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이야기인 거. 그러면 대통령이 왜 비준을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요. 이게 논리가 뒤죽박죽이야. 예. 그러면 이번에 어제 그 국무회의 의결해서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 공동선언, 그 다음에 그 부속 합의서인 군사 합의서, 예. 비준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예. 논리는 재정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논리를 예. 지어서 그 예. 남북교류협력법인가 뭐, 예. 어? 예.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가 남북교류협력법이 하위법이고 위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정확하게 비준을 그럼 억지로라도 적용하려면은, 예. 이거는 국회 동의를 안 거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예. 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주권 제약 문제가 나오고 안전 보장 문제가 나오거든. 예, 예. 국회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예? 그 조약, 예. 비준 동의 대상 조약에 안전 보장이라든가 그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요 반드시 예. 그 다른 몇 가지 또 항이 또 있어요. 예. 국회 동의를 안 거치면 이건 뭐야 뭐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이게 이 이상 그 안전 보장에 그 영향을 주는 조약 그 조약도 아니지만은 예, 예. 합의가 어디 있냐 이거야. 예, 예. 우리 그냥 영공 영해 영토를 다 그냥 그 어떤 보면 북한에다 다 열어줬다고 해도 간이 아닌데. 그죠. 그럼 이게 그다음에 이게 그 안전 보장에 제약을 주는 조약이고 예. 그다음에 주권에 제약을 주는 조약이잖아요. 그죠. 주권. 예. 아, 주권에 뭐 있어요? 근데 영토 주권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다른 주권도 있지만은 예. 외교 뭐 이런 거. 이게 딱 걸리는데 이거를 국회 동의를 향유하고 대통령이 어? 국무회의 의결하고 저하게 비준했다? 그래서 이거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죠. 아...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논리가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 그럼 테러단체한테 대한민국의 영공과 영해를 내준 거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면은 문재인 그 때문에 여적행위야. 여적죄로 이거 사형 시켜야 될 예. 상황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사실은 같이 사형 당할 처지에 놓여. 아마 뭐 조사가 불가피할지도 몰라요. 이거는 조사 왜냐하면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대변인 성명서로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문재인과 송영무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여적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왜 중요하면 예. 제일 핵심은 딱 두 가지인데 예.
어제 그 대통령이 비준한 게요. 예. 헌법 위반이야. 예. 헌법 위반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 위반이에요. 첫째, 헌법에 명확하게 반국가 단체로 정의되어 있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전제하에 그거를 또 조약으로 국가를 인정하고 그걸 또 조약으로 보고 예. 비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 한 번 위반했죠. 그 다음에 헌법에 안전보장과 주권과 이런 거 관계되는 거는 국회 예. 동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거치고 해버렸다 이거야. 예? 뭐 재정적 부담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위반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두 가지만 해도 위반하는데 그 다음에 그 저 비준을 하는 요건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예. 비준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다 위반한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크게 위반한 걸 대북 제재. 예. 이걸 그대로 하면은 법적 구속까지 확보해가지고 예. 강제로 이제 정부가 집행했다 이거야. 도로 철도 연결하면 그 예산 안 들어갑니까? 뭐 예. 철도 연결하는데만 뭐 40. 그러니까 개성에 43조가 들어간다고 개성의 남북 연락 사무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을 썼답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리잖아. 대북 제재.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이게 테러 단체한테 예. 지원해 줘가 제재를 겁 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통일부 장관도 일단 여적재 조사가 들어가야 돼. 아, 다 들어가야죠. 다 들어가야죠. 그 조명준인가요? 예, 예, 예. 그 총 그 저 어? 진짜 웃긴 놈이야, 그. 예.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다 하셨는데.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지금 4층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이 들었대요. 100억. 지금 4층짜리 건물 북한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데 100억이 들었다. 야, 이거 뭐 우리나라 아무리 비싸게 해도 뭐 한 10억이면 충분할 건데 그럼 나머지 뭐 한 90억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아, 이거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에 개성공단에 가는 기업인들은 반국가 단체, 테러 단체를 만나러 가는 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게 반국가 테러 단체에 예. 하고 예. 사업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개성공단에 있는 사장님들은 이분들도 여적재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죄수 없으면 사형도 당할 수 있고요. 그게 위험해.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위험해. 옆에 있다가 전부 줄줄이 지금 사형당할 처지에 있는데. 야, 이거. 아니, 근데 이거 어쩝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 한국에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트럼프 당신은 누굴 만나고 온 거야? 테러단체 만나고 온 거네? 미국의 헌법이나 미국의 그런 레귤레이션의 규정에 어긋난 거네? 네. 하고 이번에 그 중간선거에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악재.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정은이 죽이라고 지금 북한 폭격하라고 참수작전 하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랑에 빠진다. 그럼 테러리스트하고 사랑에 빠진 게 되는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 많이 머저리가 돼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내일 내일 한번 외신을 예. 한번 잘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저 미국에 영향력 있는 예. 내가 보기에는 폭스 뉴스나 이런데 특히 예. 뭐 CNN이니 뭐 저 예. 뉴욕 타임즈니 워싱턴 포스트 하여튼 뭐 월스트 예. 저는 뭐 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이걸 아마 큰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미국이 그럼 이런 대한민국 정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반국가 단체에 예. 테러 단체에 왜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했느냐 예. 하면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아마 정신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거든. 예, 하여튼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시민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좀 번역해가지고 그 미국의 민주당에다 쏴주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이 그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고 늘어주고 시비를 걸 거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놀래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김정은이 참수해버리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중간선거가 중요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 끝나면은 그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마 유턴할지도 몰라요. 예. 급선해가지고. 예. 왜냐면 이 상태로는 아무 진전이 없으니까. 예. 그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미북 실무회담을 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 예. 미국 계속 핵 목록 내놔라. 응? 하는데 예. 북한은 계속 저 버티잖아요. 못 내놨겠다. 예, 예, 예. 미국이 뭐 신뢰할 만한
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뭐 이래 가지고 예. 접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무 고위급 실무 회담을 기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중간 선거를 넘어가는 거죠. 예. 넘어가면 이걸 판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소위 바텀업 리뷰를 한다니까요. 예.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무튼간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리고 제가 지금 위험하게 예. 생각하는 게 지금 처음부터 그 생각인데 4.27 정상이다, 뭐 예. 6.11 미국 정상이다. 그다음에 또 평양 9.19 공동선언하고 군사합의 했잖아요. 예. 계속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해서 특히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서가지고 예. 완전히 남북관계는 이게 적대관계 종식됐다. 예. 위협이 다 사라졌다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평화가 왔다. 예, 예. 응? 우리는 이 평화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인식이란 말이에요. 예. 깨지는 그런데 그걸 깨지는 게 어떻게 깨지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요? 이번 스웨 NLL 건방이나 예, 예, 예. 휴전선 건방에 예. 총성 있죠. 예. 아니면 포 예. 총성이나 포성 한 방만 빵 터지버리면요, 이게 다 깨지버려요. 왜 다 깨지느냐? 대통령이 그렇게 남북 군사 위협이 다 소멸됐다 해가지고 예. 우리가 또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폭 한 방 빵 터졌다 이거야. 아니면 예. 서해에서 뭐 북한 경비정하고한테 뭐 하여튼 뭐가 불가피하게 예. 어 우리 자위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뭐 하여튼 폭 한 방 날아갔다 하면 끝나. 포성 한 방 터지는 순간에 예. 휴전선에 총성 한 방 터지는 순간에. 모든 그동안에 남북 이게 합의가 있잖아요. 예. 물거품. 휴지 조각처럼 날아간다는 거야. 예. 그만큼 위험한 합의를 해놓은 거. 왜? 그렇게 그 큰 소리를 쳤단 말이야. 평화가 다 온 것처럼. 평화는 무슨 평화야? 북한은 접촉 지역에 예. 자기들 그 철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고. 우리만 그냥 뭐 대잔차 방어배도 철수하고 철조망도 철수하고 제일 먼저 예. 대북 확성기도 철수하고 예. 뭐 그게 다 하잖아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정찰도 안, 못하게 하고 2007년도 그 남북 정상회담 그 저기 노무현 정권에서 할 때 보면은 남북 국방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 합의서 보면은 그 저기 뭡니까 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하고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하고 둘이 서명했는 거 보면 서해에서 서해 해상 평화 지대 만들겠다. 평화. 근데 그때 김장수 안보실장은 예, 예. 그 절대 합의를 안 해줬다고. 예, 예. 국방부장 할 때인가요? 그 남북 그 국방부장 하다 막. 예, 예, 예. 그분은 일체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 예. 그렇게 했는데도 국방부장한테 회담에 일체 양보를 안 했어요. 예. NL 문제. 예. 그렇게 잘 하신 거지. 아, 국방부장과 군 출신이 그 정도 소신이 있어야지. 예? 잘 알면서. 그런데 그 이후에. 며칠 더 그냥 장관 하려고 그거 해가지고 송영무처럼 뭐 이틀 장관 나긴 하고 사인 쨍 하고 내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이죠. 예. 지금 어디 얼굴도 뭐 지금 못 내면 뭐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아니, 그냥 진짜 이 바다사나이 기질대로 야, 배째라 나 못한다. 뭐 어차피 뭐 잘렸는데 야, 배째 안 가. 북한 안 가.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까지 힘들더라도 예. 그거는 지적을 해야죠.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대로는 안 된다. 예. 그거는 직언을 해야죠 대통령한테. 그렇게 직언도 하고 뭐 국회에서 뭐 발표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국방부에도 브리핑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은 나라를 지킨 위대한 진짜 이순신 장군 이후로 위대한 사람이 될 뻔하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적죄로 사형당하게 생겼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치. 야, 이거 어쩝니까, 이거. 야, 이 사람 팔자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근데 지금 이게 오늘 그 저 김의겸 대변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예. 이게 지금 다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저 김대중 대통령이 6.15 김인정이를 예. 만나가지고 평양 가서 그것도 정상회담이잖아요. 그죠. 그거 왜 했냐, 이거야. 예. 근데 남은 게 뭐죠? 김대중 대통령 갔다 와서 남은 게 뭐냐 이게. 그다음에 또 그 노무현 대통령도 또 갔어요. 예. 어? 하나도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어? 그 사람들 그런 게 국가 다 있는 놈들을 예. 만나 가지고 예. 어? 반국가 단체 그저 테러 지령 그저 어? 지령범을 예. 예. 그 전범을 반 예. 그반 인류 범죄자를 그죠. 만난 결과가 아무것도 없잖아. 만나가 왜 만나가 돈포 주고 무기 만들게 핵 개발할게 자금 지원해 주고 만나가 합의한 것 자체가 문제고 예, 예. 더 문제는 그 합의 잘못된 합의를 예. 법으로 못을 박아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한 게 무리스럽던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 무리스럽다 보니까 반대가 워낙 많으니까
그 변명하다 보니까 오늘 그 말이 툭 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북한이 국가가 아니면은 그러면 반국가 테러 단체 사람들 만나가지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저 사람들은 속된 말로 이 잘못하면 북한 참시 당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묘지에서 빼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아이고. 야, 이 졸지에 문재인 정권이 이 참 이 역사를 희한하게 바로 잡는. 그래도 오늘 뭐 김기현 청와대 대변인이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뭐 공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올 거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그동안 대북 정책이 완전 송두리째 대전제를 무너뜨린 발언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전제가 무너지 뿌렸다니까. 아, 그거 아니라는데 왜 그놈들하고 그렇게 합의하고 야단 부스를 때렸냐 이거야. 어? 뭐 방문을 하고 뭐 환영을 하고 그 모든 게 전제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원래 그 작전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제일 앞에 가정이나 가정. 가정이 반드시 들어와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은 모든 뒤에 노는 작전 계획 있죠. 무효.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그 수립 절차가 그래 돼 있어. 그럼 이거는 가정이, 북한은 정상 국가라는 가정이 출발한 거라니까. 문재인 정권의 모든 대북 정책. 그 전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포함해서 모든 대전제는 국가를 정상 국가로 보고 그 선의를 믿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 이 말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모든 그 계획, 그 무효된다 그랬죠. 작전 계획이. 똑같은 거예요. 국가 정책 자체가 무효라니까, 무효. 그러면 최근에 일어난 평양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게 다 무효예요, 무효. 아니, 그것도 뭐 다 무효지만은, 자,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이 북한을 이 국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미국, 아, 중국이나 러시아는 얘들을 지원해 줄 수가, 테러 단체를 지원을 해줘 버리면 러시아나 중국이 테러 단체 지원국이 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제재를 유엔 대북 그 안보리 그 결의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독자 제재도 있지만 그런데 러시아 중국은요. 이 논리를 하면요. 기름 한 방울 주면 안 돼. 그거 완전 테러 단체 지원이라니까 한마디로. 그것도 그러지만 일본도 지금 큰일 난 게 그 지난 7월 달에 그 미국 몰래 베트남에서 비밀 회담했어요. 북한하고 비밀 회담을 했다고. 이 국가가 아닌데 이 테러 단체하고 비밀 회담한 게 돼버려. 또 뭐 아베 수상이 조만간에 또 중국 가서 뭐 시진핑 만난다면서요. 뭐 경제인 500명이나 데려간다든가. 그럼 다 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냐면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게, 아, 이게 이제 무슨, 그거냐, 일본이 저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야, 안 되겠다. 한국 통일시켜가지고, 통일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동시에 견제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뭐, 그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아, 그러니까 이걸 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확실히 됐죠. 그럼 뭐냐? 그럼 국가가 아니면 뭐냐? 테러단체. 우리 헌법에는 반국가 단체로 돼 있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반국가 단체인데 뭐 하는 놈들이냐? 주로 전쟁 일으키고 테러하고. 사람 죽이고 외국이든 국내든 테러하고 밀수하고 마약 밀수하고 위조 잡힌 만들고 이런 범죄 국가였단 말이에요. 범죄 깡패 국가였단 말이에요. 아, 국가가 아니고 단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이런 단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소멸 대상이지. 그죠. 포용과 대화와 뭐 화합 이런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 모든 이건 무효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오로지 저 김정은 정권을 반국가 단체 적으로 어떻게 소멸시킬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면 정책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북한 핵 문제 이거 다 해결돼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 주민의 인권 문제 다 해결돼. 그죠. 이거야. 북한 북한 주민들이 그 테러 단체로부터 해방이 된다니까. 그죠. 그 주민들을 우리가 포용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소위 잘 살아야죠. 아, 그건 뻔한 대답이야. 그런데 거기서 정책이 뻔나가지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보고 그 정상국가의 원수로 보고 그놈의 그 선의를 믿고 합의를 하고 온갖 엉터리 짓을 해온 거예요 현재까지. 예? 그런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진전된 게 없다 이거야. 북한 예.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예. 핵 목록도 안 내놨는데 뭔데 예. 그런들하고 어떻게 진전을 시키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믿을 놈을 믿어야지. 이 골치 아픈 게 이해찬 저기 민주당 대표도 북한에 가가지고 뭐 한국의 이 국가보안법을 뭐 철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해찬 국가 아니 민주당 대표도 여적죄가 돼버리네요. 여러 명 잡게 그걸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자 내일 우리 저 보수의 시민단체 여러분들은 그 뭐 저기 민주당 그 이해찬 대표도 저기 여적죄로 고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문재인하고 지금 송영물 벌써 여적죄 고발됐더라고요. 아 누가 했더라고요? 예, 네, 그 뭐 도태우 변호사. 아 도태우 변호사. 단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 뭐 여러 군데서 집어넣어가지고. 뭐 어쨌든간에 저기 그 하여튼 그래요 지금 국가안보 그 하시는 그분 전문가분들이 문재인 때문에 김정은이는 강제로 자기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링 위에 끌려 올라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건 진정한 엑스맨이다, 스파이다. 이중 스파이다. 그러니까 제가 저 항상 이거 저 정부에 대해서 내가 뭐 어느 정부든 성공하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하는데 예.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는 게 국민한테 좋죠. 그지. 근데 왜냐면 이게 자꾸 엇나가는 정책을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예. 이런 그 테러 수장을 예. 선의를 믿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 그지. 도박을 하면 이게 결국 도박하는 사람들 그 도박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딱 그런 꼬라지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래서 항상 희망이 있다. 예. 희망이 있다는 거는 나쁜 짓 한 놈은 그 지 예. 나쁜 그 깨야 지가 넘어가 지가 죽는다니까.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예. 예. 그래서 언제 저거 꼭 그래 될 거다 내가 봤거든. 그런데 지금 빨리 오고 있어 지금. 예, 너무 빨리 오고 있고 아무튼간에 요즘에는 그 국내 은행에서 이 외국계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예. 자금 유출이 많다고 그래요. 예, 자금 유출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뭐, 불안하다는 얘기. 예, 불안하다고 하는데 아니 뭐 오늘 뭐 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기 그 신동보 애국 자유애국 TV죠. 예, 자유애국 TV. 신동보 자유애국 TV에 가셔서 구독 신청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 밑에 자막으로 나가는 저기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요 삼성은 왜 포기했나 요 책도 좀 많이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그 방위산업을 갖다가 방산비리라고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잡아들이고 막 방산업체를 또 다 죽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저 그 지금 그 다른 얘기인데 예, 예.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제조업 특히 예, 예. 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다, 지금 내가 심각하다는 오늘 누구 식사하는데 예. 어느 모지역 갔는데 3,000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예, 예. 몇 달 사이에 1,000개가 문을 닫았대. 아, 예, 1,000개. 우리나라에 1,000개. 예. 그다음에 1,000개는 지금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예. 그 잘 나가는 공단인데. 예. 그게 심각해요, 지금. 자동차, 뭐, 부품 업체, 뭐, 예, 예. 등등. 그러면 지금 주식 값이 계속 내려 폭락하고 있잖아요. 또 빠졌다고 막 기사 나오고. 불안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예. 아무튼 간에, 뭐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 아니라 제도적 결함이다. 오해, 방산 비리, 오해를 벗기려고 저희가 또 책을 만들었으니까요. 책을 좀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간에, 오늘 또 좋은 말씀 해 주신, 제동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 북한이 국가가 아니다. 요거를 최대한 퍼뜨리면은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고 저기 뭡니까 저 김정은이도 빨리 죽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예 많이 썼습니다. 헛수고 하신다고 소개해. 뭐 하여튼 그 이제 이중 스파이 엑스맨 역할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저 인사. 오늘 그 저기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한테 오늘 큰 사과를 하는데 오늘 진짜 이런 분은 큰 분 되셔야겠네.
큰 상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큰 상을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예. 야,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야, 이게 하늘.